선무당이 사람 잡고 정치초보 선 대통령이 나라 잡나. 국가란 무엇입니까? 국가는 국민주권 영토 3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의 줄임말이 안보입니다. 안보의 제일 덕목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69조 대통령 취임선서를 아예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일입니다. 대통령이 자체 행정론을 말했습니다. 국가를 사지로 끌고 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위험한 말폭탄입니다. 윤 대통령의 눈에는 안보가 안 보입니까? 핵무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핵무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것도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물질, 핵시설, 그리고 핵탄두, 핵운반수단, 핵과학자,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핵무기라고 얘기합니다. 따져보겠습니다. 우리가 핵물질 만들 수 있습니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파이로 프로세싱, 고농축 우라늄, 고농축 프로토늄 추출할 수 있습니까? 실험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위반입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핵실험, 지하 벙커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핵탄두, 운반수단, 탄도미사일 이런 거 우리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핵과학자들 수집해 핵무기 제작하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실행하거나 실행할 움직임을 보여도 미국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0.2g 고농축 실험하다가 미국에서 경제 제재받을 뻔했습니다. 유엔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한 핵 보유국은 유엔 안전보장 상임이사회 5개국밖에 없습니다. NPT 탈퇴하고 유엔 경제 제재도 불사하겠다는 겁니까? 대외 의존성이 80-90%인 대한민국 경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조차 없애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입니다. 한미동맹 깨도 괜찮다는 겁니까? 해외자본 다 빠져나가서 주식 폭망해도 괜찮습니까? 자체 핵무장론은 사실상 한미동맹을 깨자는 거고 사실상 반미투쟁입니다. 대통령의 이런 아무 말 대잔치 말폭탄이 불러올 재앙을 심각하게 걱정합니다. 반미투쟁입니까? 반미투정입니까? 아니면 전쟁불사론입니까? 아무리 좋은 전쟁도 나쁜 평화보다 못합니다. 평화의 길은 따로 없습니다. 평화가 곧 길입니다. 자체 핵무장론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대통령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 잘못 뽑았습니다.